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20세기는 프랑스가 압도했군요, 철학을.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구조주의의 구조를 파악해보자.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조주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구조주의가 나오게 된 그 이전 네. 배경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 우리 철학하고 아주 거리가 멀었지만 한 30분 만에 매우 가까워진 우리 네. 이지선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1부를 저희가 쭉 해봤는데 네. 구조주의 좀 땡깁니까? 어떻습니까? 땡겨요. 땡겨요. 아, 많이 땡겨요? 제 귀가 원래 팔랑팔랑기거든요. 확 땡기네요. 철학에 대한 경험은 거의 오늘이 처음인 거죠?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신념을 가졌을 때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 이제 이지선 씨는 네. 앞으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네. 구조주의 빠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다 구조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이제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크스, 프로이트, 또 니체로 네. 이어지는 구조주의 전 철학자들의 네. 네. 사상이 이렇게 배경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 사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페르디낭드 소시르, 구조주의를 말을 처음 썼는데 이게 또 다 하려면 끝이 없어가지고 딱 한 두 이제 소시르의 여러 가지 그 업적 중에서 여기서 딱 두 가지 문장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소시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이름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사물이 탄생한다. 사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우리가 아주 그 신체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한다. 이러면 다 뭐 아프고 이럴 때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네? 똑같은 자세로 딱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할 때, 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어깨가 결린다. 네네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I have a pain on the back. 나는 등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네. 우리가 어깨가 결린다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등이 아프다. 등으로 그런가요? 등으로 말을 하는 거야. 등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죠. Break my back. 뭐 예를 들어 break one's back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등이 부러질 만큼 나 일한다 이거죠. 우리도 왜 등골 휜다는 얘기를 등골, 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결국 그 경험들 우리가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육에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깨가 결린다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왜 미국은 등이라고 할까? 아, 일본도 어깨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만큼 언어가 무서운 거죠. 언어가 경험까지도 규정해 버린 거예요. 우리 망치질 예를 들어 두 시간 하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아유 어깨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아유 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케네디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등에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비행기에서 내린다든지 어디 갈 때 지팡이를 짚고 등이 좀 쑤셔 가지고 이렇게 부축받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동양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아 뭐 등이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등이 아픈 게 아니라 아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등이 저렇게 아프다는 것 자체를.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Pain on my back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네? 그러면 우리는 병원 가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미국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좀 위로해 줘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런 메시지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해도 그 언어가 그 경험까지 우리의 몸의 어떤 것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시르가 했던 말은 그러니까 이 언어가 무시무시한 거죠. 언어가 사물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신체의 어떤 정상 이런 신체 경험까지도 규정을 하고 또 결국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소실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 결국은 언어로 표현되면서 생긴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혼자 말할 때도 언어 규칙을 갖고 생각이 예를 들면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서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아 이건 사랑해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사랑해라는 단어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뇌에 들어온 이후에 그렇죠. 사랑의 마음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지 언어를 네. 많이 갖고 있어야지 우리 감각도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다양하지 못하면
아니, 언어가 다양하지 못하면 감각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또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뭐 어떤 뭐 그때 한번 일본에서 뭐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다른 여성이 유혹을 할 때 남자친구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 보고 본래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오로지 열받아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열받아 이런 식으로. 그게 아우 정말 화가 난다, 슬프다, 안타깝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열받아 이렇게 세계가 좀 우리나라가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하여튼 뭐 요즘에 보면 뭐 좋아도 대박, 힘들어도 대박, 공감할 때도 대박. 그 대박이란 단어가 어느 순간 거의 우리 감정에 거의 뭐 뭐든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상당 부분을 잠식한 것 같아요. 네네. 대박 이렇게 하면 대박. 그냥 그걸로 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획일화되는 그렇죠. 현상들이 요즘에 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친구들이 개를 많이 붙이잖아요. 개. 아, 게이드. 게이드. 아, 강조하는 단어. 개좋아. 네. 개신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예. 어쨌든. 엄청 무지 뭐 등등 여러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냥 개 하나로 끝나는 거. 좋고 나쁜 모든 감정들을 대박 하나로 끝내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정확성보다 효율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또 그렇게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의의가 빈곤해지면 결국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만큼 빈곤하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빈곤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는 것도 결국 언어가 결정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언어가 우리 생각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 나서 우리 보통 말을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붙인다고 보통 보는 이제 견해가 많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을 때 의의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이 도달했을 때 이 언어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아, 요 상황을 이렇게 하구나. 그럴 때 이 몸이 반응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언어의 힘이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 좀 더 존재감이 커진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아주 부정확한 의외라든지 그리고 아주 얄팍한 어떤 그 의의 구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본 세상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거죠. 네네. 엉성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바라본 세상은 다채로운 컬러가 아니라 정말 모노톤의 아주 단조로운 그런 세상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을 과연 내가 풍요롭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그 언어라는 것들이 네네.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것들이 그 사실 자기 세계의 어떤 두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있으면 개대박으로 끝나겠죠. 뭐가? 아니 모든 가요? 말이 그냥 아까 개 플러스 대박 하면 네. 사실 난 대박이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네. 대박은 이른바 뭐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내는 네네.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대박 뭐 좋대든지 아니 뭐 대박 슬프다든지 그 앞에 이제 붙는 말 정도일 텐데 이제 그 대박으로 물론 이제 둘 사이에 어떤 뭐 공감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다 알아듣는 거겠습니다만 대박으로 뭐 대박 어떻다 뭐 네네. 이것도 아닌 그냥 대박 하나로 다 끝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러면 나중에 내가 혹은 뭐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설플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세상에 대한 이 걱정 어때요? 대선 주자로 대선 주자요? 괜찮습니다. 대선 주자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네 갑자기. 대박. 개짱나. 사실은 지금 근데 두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박이라든지 개 짜증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소실의식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어느 공동체의 가치관을 결국 내가 결국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극단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습득한 언어 규칙 문법 그리고 내가 몸에 익힌 의위 내가 듣고 익숙해진 표현 대박 개짜증 뭐 개이득 그리고 내가 아까 읽었던 책의 일부 들었던 말 방송에서 들었던 요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합해갖고. 조합해서. 그러니까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지론, 내 주장이라는 건 전부 다 남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미 누군가가 다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를 네. 내가 느꼈다고 착각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것만 느끼는 거죠. 그것만. 그렇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일수록 남에게 들었던 것이 가능한 거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렇지. 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되어 있고 뼈대가 딱 그 이게 그 기승전결이 딱 짜여져 있고 빠르게 완극 강조한 부분까지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납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좋으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이제 우체사 다치로 저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일본의 택시 운전기사 중에 말을 할 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 이건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보니까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저녁까지. 그 라디오에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들어왔으니까 이 말이 이미 납득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다 걸러져가지고 네. 이 말에도 구사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 별로 안 좋은 말은 다 이미 걸어냈을 그렇죠. 테고 좋은 말만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할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하면 아, 막 버벅거려지고 주어수로도 안 맞고 모순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의견을 들은 게 있을 때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오히려. 아, 제가 좀 아까 이제 잠깐 통화를 하는데 애 키우는데 아, 이거 뭐 여러 고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인자한 지휘관이 될래? 아니면 아이들의 노예가 될래? 임마. 이게 혼을 냈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네. 단호하게 아 그때 그 친구 아 맞아 이러면서 아 인자한 시간이 돼야지 언제나 고마워 뭐 이러는데 근데 어디선가 내가 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관용적 표현인 거죠 어디선가 보고 들었던 걸 해야지 확신이 되잖아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구사하는 네.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꼭 내 말인 것처럼 내가 했거든 나도 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락강이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락강이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전부 타인의 말이고 타인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란 건 남이 내 것을 갖고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타인의 존재 속에서 내 생각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죠.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타인의 생각이 내한테 들어와서 타인의 말을 하고 있고 남은 또 내 말을 가지고 내 글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가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소시르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은 뭐냐 결국 우리가 그러면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끝나고 나면 그래 네가 뭔 사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네가 뭐 정치에 대한 생각 뭐 가족에 대한 생각 군대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거 들어보고 네가 보수냐 진보냐 뭐 현실주의자냐 이상주의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내가 한 말조차 전부 다 외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도 전부 외부고 타인의 것이면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게 이제 소시르가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에 대한 구조적인 가지고 결국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결정받고 언어는 사회 공동체의 어떤 가치관에 들어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외부의 말이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양 철학은 제일 중요한 게 이성 중심주의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죠 로고 센트리즘 이성 중심주의 생각하는 나.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다 깨버린 거죠. 나가 없네 그러면 도대체 나가 뭐지? 나는 말을 통해서 내를 구성할 줄 알았더니 그 나의 말조차도 전부 다 남의 말이고 남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체다 하는 걸 다 깨버린 거야. 이 기후학이 이제 구조주의가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르크스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니체를 통해서 배경이 오다가 이제 소시르 쪽에서 일제 창시가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푸코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소시르는 인간이란 본질에 거기에 답을 자기가 스스로 내렸나요? 아니 이거는 뭐 결국 이제 푸코는 이제 아니, 소시르 같은 경우도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이제 학교에서 애들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의가 그게 결국 이제 책이 돼가지고 이제 큰 업적을 남겼고요. 네. 그 또 소시르는 나중에 좀 다른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데 관심 가지는 것도 네. 네.
결국 이제 푸코는 뭐 미셸 푸코 뭐 아주 유명하죠. 뭐 한마디로 뭐 철학의 왕이었다. 현대 철학의 왕. 뭐 이런 말을 네, 들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감시와 처벌을 네. 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감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제도 그리고 어떤 그런 문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하나의 어떤 기원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프리콜이라고 하죠. 그 전사를 찾아가지고 네. 그 맥락을 계보를 따져서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던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연구했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감옥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그리고 광기의 역사. 광기라고 하는 거. 이 미치었다고 하는 것들이 네. 네.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지식의 고고학. 이런 그 감옥이라든지 광기, 학술 이런 게 우리 생각에 아주 보편 타당하다고 보는 그게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결국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지적하면서 자 그러면 그 제도나 그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현장을 한번 추적해 보자. 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작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방대한 그런 문서라든지 역사 기록을 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병원 같은 경우는 임상의학 이런 거 다 연구한 거예요. 그 많은 자료들과 이런 것. 뭐 언어도 아주 막 네. 다양한 언어를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 하지만 별로 용서되진 않습니다. 성년자 네. 아까 들었잖아요. 네네 네. 혼나야 사실, 됩니다. 푸코가 사실은 이제 에이즈로 사망한 최초의 프랑스 철학자였죠. 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제 푸코가 나중에 일본에도 한번 왔거든요. 일본에 두 번 갔나?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목욕탕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어떤 강렬한 어떤 경험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본 목욕탕에서요? 뭐 남자들 다 이제 그 대중 목욕탕이라는 게 수국 이 사람이 살았던 그 당시에 유럽에는 없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동양에 와가지고 쫙 아~ 모든 사람들이 다 벗고 예, 예, 예.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뭐 푸코는 그런 이야기 해요. 자기가 경험을 한 주제를 가지고만 쓰겠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의 역사라는 만년의 대작들 그것도 결국 보면 좀 나오죠. 여러 가지. 한국 목욕탕 왔으면 더 큰 충격 받았을 텐데 등대 한번 이렇게 벗겨질 때까지 밀어봤으면 이게 탁 치면 뒤집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뭐 박피의 역사 뭐 이런 걸 또 썼겠지. 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봅니다. 항상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나를 생각의 원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쫙 거슬러 오는데 이 과거의 모든 역사는 지금 이 한 점으로 거슬러 왔고 그리고 이 장소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나 이게 모든 가치 판단을 내리는 주체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저희가 이해가 되잖아요. 당연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푸코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 아니면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네. 이게 신선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실존주의가 50년대 말까지 이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62년 뭐 야생의 사고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고 대립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 중에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다. 한쪽은 정이고 한쪽은 불이다. 반드시 진리가 있고 인간은 거기서 이제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푸코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각들은 그 이후에 이제 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많이 전파가 됐죠. 아니, 물론 뭐 여러 가지 구조주의 생각은 뭐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그 편리는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주 극소수였겠죠. 그 극소수의 생각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게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를 생각의 그렇죠. 뭐 시작으로 보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푸코가 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여기 나를 보면 이건 역사가 직선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완전 한 선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나머지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푸코가 아주 재밌게 이쪽에 푸코의 이 취지를 이 책은 아주 재밌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그거는 딱 이제 우리가 조상을 말할 때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조상을 말할 때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네는 본관이 어딘가. 그럼 뭐 예를 들어 영일 정씨입니다. 영일 정씨입니다. 말할 때 그 웃기잖아요 벌써. 왜요? 왜요? 엄마 쪽을 배제해 버렸잖아요. 아. 아니 나의 절반은 모계가 있고 부계가 있는데 왜
북에만 가지고 쭉 계속 몇천 년을 이어졌다고 보나요, 그죠? 그럼 이미 절반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게 지금 여기 나가 성립하냐, 이거죠. 이미 반을 다 버려버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또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많은 우연의 요소들이 작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 조상분 중에 뭐 결혼을 누가 안 했다든지 결혼을 내가 뭐 죽었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러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연적 요소에 섞여가지고 온 건데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나 할 때는 마치 이게 막 필연적으로 이게 뭔가 우리가 진짜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 요즘 많이 유행했던 게 뭡니까? 평행 우주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멀티 유니버스, 다원 우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나와 같은 사람이 다른 세계. 그거 자체가 사실 그 직선주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고들이거든요. 그런 사실 영화가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구조주의 영화적으로 대중적으로도 받아들여진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오로지 한 방향으로 가고 마지막 최후의 날에 정의의 심판에 내려진다. 이거에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네. 지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세계는 이렇지만 저 세계는 저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이 구조주의의 이제 생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포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람들은 역사적 사건이 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기록된 것에서만 치중했는데 이제는 기록되지 않았던 사건이 무엇인가로 이제 한번 그 이걸 그런 말이에요. 영도 그러니까 우리 1도 2도 3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영화도 있고 영상도 있지만 최초로 이제 롤랑 바르트가 자주 썼던 말인데 최초로 뭔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영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의 영도 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코가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결국 광기. 광기. 우리 그러면 보통 광기라고 많이 광기죠. 합니다. 광기죠. 미안합니다. 네. 네. 발음이 잘 안 돼. 광기가 뭘까?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거 갖고 놀리지 마. 좀 못된 행동입니다. 네. 매드니스. 네. 네. 근데 희한한 건 우리 살은 쌀이라고 하시고 네. 쌀은 또 살이라고 하시죠. 그거는 좀 약간 난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 이제 일종의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크리트르 같아요. 에크리트르라고 그게 뭐예요? 사회방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어떤 지역 내가 속한 집단이 선택한 용어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개인적인 결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 그 광기라는 네. 어떤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기라고 할 때 그런 뭐 이거는 옛날부터 존재한 거잖아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옛날부터 광인들은 존재했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뭔가 이게 정신 이상이라든지 병의 개념이라든지 이걸로 받아들인 거는 17, 18세기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오, 그래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중세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계를 천사도 살고 악마도 살고 인간도 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광인을 아 저렇게 만약에 악마의 게임에 빠지면 저렇게 된단다라는 표본으로 하지 그 사람을 억압하고 배제는 안 하고 아 우리 항상 조심해 살아야 돼 악마가 있다는 증거로 이제 그 광인을 또 그렇게 이제 나름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아 또 여기도 하나의 천사의 정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소련 같은 경우에 유로집이라 해가지고 착한 바보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죠 유로집이. 그러니까 이 바보나 광인도 기본적으로 이 천사였던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 내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있겠지 뭐. 푸코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 책이나 이전의 자료를 보고 보는 거죠.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7, 18세기에 이제 그 정신병자라고 해가지고 다 감금을 해버렸거든요. 네. 대감금의 시대라고 해요. 다 감금했는데 그 이전에만 해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같은 구성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런 뭐 또 뭡니까? 리어 왕이라든지 동키호테 전부 다 광인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책에서 주인공 나올 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인간이 이제 주체가 됐다 이거죠. 인간이. 인간. 이성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이 뭐 광기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근대는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누구나 다 이성적 존재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표준이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표준. 표준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병자, 기형인, 불황자, 실업자, 거지, 빈민.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에 어긋나는 사람들 다 이제 잡아들이고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 뭐가 좀 우리
랑 다르더라도 그냥 다른 거 정도였는데 그렇죠. 아, 그때부터는 이제 표준이 있고 표준에 있죠. 벗어나는 건 다 잘못된 것.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근대가 탄생하면서 자 인간은 평등하잖아요. 그게 이제 표준이란 거예요. 그 전에는 평등 안 하니까 각각의 또 개성은 존중해 줄 존중이라기보다 각각의 개성은 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같은 국민으로 주권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표준이 들어요. 이제 무조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모든 국민은 글자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고 숫자 세말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건 국민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이 생겨버렸고. 그렇죠. 그 전에는 표준이라는 게 그 할 만큼 그렇게 왕권이라든지 가져온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표준화의 압력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번 이 압력이 되면 지금 말한 거에 더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자유 사상가. 생각이 남들하고 좀 다르면 또 잡아들여요. 그 다음에 성적 도착자. 어, 저 사람은 성행위를 좀 이상하게 한대. 소문나면 또 잡아들이는 거예요. 좋고. 심지어는 무신론자. 아, 신을 안 믿어. 저것도 잡아들어. 표준에 벗어났어. 다 우리 기독교 믿는데 표준자. 주술사. 심지어는 낭비병이 있는 사람도 어이 표준에 벗어나서 잡아들여. 이거 병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지금 이 세계에 돌입하면서 세속화된 세계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막 표준이 되면서 이전까지는 광기를 인정해줬다가 이제 이 광기가 완전히 하나의 병으로 취급받고 이걸 감금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지금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수용하는 시설을 당연하게 바라보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불과 3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7세기에는 이제 사법관 당시 이제 그 관리가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아니면 수용소에 가야 되고 결정했는데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의사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의사가 이제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 이게 좀 인도주의적 아니냐 좀 더 치료도 해주고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봐요. 여기서는 옛날의 권력은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과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옛날에 임금은 어마어마하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진시황 이런 거 행차할 때 막 말들이 수백 수천 필이 그죠? 임금이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정조가 한번 행차를 할 때는 막 그 한강에 배가 쫙 다 깔리고 네. 이런 그러니까 임금이 한번 행차하면 막 수천 명이 동원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사람을 이제 임금에게 뭐 반역을 했다 이러면 사람을 죽일 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그냥 사람들 참수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드러내서 보여주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권력은 이제 판옵티곤 숨어 있으면서 감시하는 걸로 권력이 바뀌어 버려요. 판옵티곤 해가지고 재수들이 있는데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탑에서 근데 이제 헤드라이트를 계속 비춘단 말이에요. 항상 재수들은 언제 쟤가 나를 볼지 모른다고 항상 불안해요.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오히려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인이 필요한 거죠. 권력이 직접 안 나타나고 근데 그 대리인이 바로 의료라는 거죠. 의료 의사라는 전문 지식을 무장해가지고 자 우리가 너를 치료해줄게 하면서 더 철저하게 올감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제 행사되는 거다 이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큰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있었는데 그 재벌 그룹 회장의 장남이 아버지하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회장 왕 이제 아들을 장남을 이제 회장직에 해임하고 해임해도 또 항상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네 그런 거죠. 성광증이라는 진단서를 받아갖고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수용소에 얻는 거야 아무 그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도주의 같은데 더 무섭죠. 그렇잖아요. 얘가 병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서 치료를 해줘도 해가지고 병원에 집어넣어가 평생 못 넣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 이 표준화의 압력이 이제 우리 몸에도 직접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몸에? 네. 그러니까 이 재밌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본 사상가 우체다 다츠루가 이렇게 해설하는데 자,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 생각에는 몸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푸코가 연구해 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제도가 지금 우리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네.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남바라고 그랬대요. 그 전통적으로 걷는 방법이 남바라고 했대요. 어떻게 걷냐면 우리 사람들이 군대에 제식훈련할 때 막 비웃는데 오른발이 나갈 때 오른쪽 몸이 같이 나가는 거 있죠.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아, 손발이 같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막 비웃잖아요. 네.
근데 본래 일본의 전통적인 보행법은 이거였어요. 남발하고 오른몸이 나갈 때 오른쪽 상반신 나갈 때 오른발이 같이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온대 몬순지대 그 계절풍이 오잖아요. 농사짓 잘 네. 농사짓는 데는 진흙탕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거리가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걸치고 서양식 군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군대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렬로 같이 움직여야 되죠. 네. 군대를 만드는데 은놈은 자 착금을 해가지고 일제 돌격하는데 은놈은 일로 가고 은놈은 절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딱 맞춰갖고 오야 열을 지어가지고 착 동시에 왼발 오른발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걸음걸이를 이제 유럽식 걸음걸이를 도입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팔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반대로 유둘러 가지고 하는 네. 거 있죠. 우리가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보면 네네네. 우리가 왼발 나갈 때 오른손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바로 그 걸음걸이가 이제 그때 도입된 거예요. 그렇게 도입돼가 계속해서 이제 군대에서 바로 안 되니까 학교에서부터 시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부터 체조도 배우고 다 하잖아요. 몸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어떤 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고 내 몸이 사회 제도가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이거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앞으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신체에 그 습득을 시킨다는 거죠. 푸코의 연구예요. 그게? 푸코의 연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몸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몸도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다 내 거를 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도 알고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원이 다 있는 거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유럽식 그걸 하면서 도입했고 우리도 또 그 따라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도입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사람의 몸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어떤 그 권력의 운용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네.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죠.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가 그 개척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몸집이 큰 사람들이었대요. 거구 아주 막 장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형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이거죠. 몸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슬림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몸집이 크고 우람하면 할수록 와 정말 저 사람이 사나이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저거는 자기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주류도 보면 지금 뚱뚱하다든지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게 압력이란 말이야. 사회적으로 아 몸이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식의 계속해서 그 어떤 압력이 들어가니까 네네네. 지도자가 되려면 뱃살을 빼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이 뭐예요? 옛날에는 성공의 표시였잖아요. 네. 배 나온 사장님. 그게 성공의 표시였거든요. 50년대, 60년대는 배가 나온 사람한테 매력을 제일 느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배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부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요? 아, 그렇죠 실제로.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미의 생각 있잖아요. 네. 아, 난 키가 큰 남자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얼마 안 돼요. 그 생각. 50년대, 60년대는 작은 고추 뭐 이런 것들. 그 당시 이제 60년대 특히 박정희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되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역시 단단해. 그런 키 큰 사람은 싱겁다고 했어요. 맞아요. 키 큰 사람은 싱겁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뭐 하냐고. 키 작은 사람이 역시 당차고 큰일을 해. 이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다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년에 생각하는 미의 기준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뭐 그때도 그래도 좀 큰 키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네네네. 근데 저 한 중고등학교까지만 해도 180 이상은 조금 과한 키였어요. 아, 거짓말. 아 진짜야. 그랬고 우리 때 제일 인기 있는 키가 178이었어요. 그게 대충 한 배용준 씨쯤 될 거야 아마. 그래갖고 그래? 180 넘어가면 지금 생각하면 한 190쯤 넘어가면 약간 좀 너무 크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180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머리 작은 애들 너무 무시했어.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머리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랬다. 아마 맞습니다. 저희 때는 교수님 때도 그랬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했다잖아요. 아, 우리가 아니 제가 머리 작은 편이 아닌데 어릴 때 다른 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큰데 머리가 작아서 공부를 못 할까 봐. 진짜 그랬어. 머리가 큰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머리 작으면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좀 약간 좀 모자라 보이고 이런 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렸을 때 나는 인기 많았다. 나는 인기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키가 좀 고등학교 때 너무 커갖고 약간 좀 걱정하긴 했는데
그리고 난 진짜 180 안 넘기를 말했어. 진심으로. 오, 진짜요?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어요. 바로 지금 포코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신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사회적인 의미망에 포섭되어 있고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몸이 고문을 가한다든지 사람을 화형을 시킨다든지 사람을 막 그 막 손발을 자르는데 어떨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크기 역시도 그렇죠. 사회가 결정한다.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우리 몸에 만약에 뭔가 털끝만큼이라도 뭔가 바늘로 찔러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중세 순교자들의 신체를 생각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죠. 네. 자, 순교자들을 예전 러시아도 그렇고 그냥 화형을 시키고 불에 던져 버리거든요. 불구덩이. 그러면 정말 그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그 화형대의 고통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것도 뭐 조사가 됐겠죠. 강렬한 어떤 종교적 희열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처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오히려 희열을 느끼며 죽어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걸 이제 가는 것, 그러니까 관찰하는 게 있잖아. 지금 이제 불로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 불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뭐 이야기를 계속 하는 데까지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우리 신체 자체도 사회 문화적으로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더 재밌는 게 이 나폴레옹 요거는 좀 더 그죠. 나폴레옹이 천하무적의 군대를 만든 이유가 그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가 선발이 이제 절단된 경우는 오잖아요. 이제 전쟁 때. 네. 그러니까 선발 절단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절단하고 더 이상 안 썩어가도록 절단하고 이제 우리는 보내야 되잖아요. 후방으로. 그 병사들이 선발 절단하고 바로 또 말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일종의 전쟁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이건 뭐 약간 좀 얘는 너무 좀 작은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네. 정말 얘가 고통의 크기가 절대적이라면 넘어지는 그 강도에 따라서 아이의 고통이 결정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얼마나 봐주냐 이런 거에 의해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혹은 더 많이 울고 이건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통의 크기를 사회가 어느 정도는 결정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막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은 고통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진짜 그 고통은 정말 그만큼 되는 거고 사회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은 실제로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사회적 존재예요. 인간은 그만큼 공동체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다른 문화권에 따라서 가치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 우리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지 그거는 그 사회에 안 사니까 그런 거고 그 사회에 살면 그것이 그냥 내면화되어 버리면 받아들이지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례를 보면 신체 자체도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통제를 하고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 이론적으로는 고통을 안 느끼는 강철 특공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애국자야. 너희들이 네 나라를 지켜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식스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걸 만들기 위해서 굶고 얼마나 막 많은 웨이트레이닝을 했을까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이것은 애국의 상징이야. 이거는 조국을 위한 상징이다 할 때는 그것은 고통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의 애국자의 프라이드다. 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었나 어떤 책에 그때 이제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지만 네. 어떤 장군이 이제 팔다리를 잃고 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지만 이 사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애국자다. 팔다리를 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전쟁 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다리를 잃은 그 자체가 프라이드의 원천인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건 장애 아니냐 아닌 거예요. 그 문화권 스파르타의 문화권에서는 팔다리 잃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거야. 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몸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부심. 그게 아니고 사회가 규정한다는 거야.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왜 사회는 이렇게 몸을 규제하려고 하느냐. 그 몸을 규제해야 정신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사람을 강제적으로 막 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너 자기 의지로 아, 내 의지로 내가 뭐 나는 내가 좋아서 이거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순종적인 이제 국가나 권력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단 신체를 가지고 시작해서 정신을
막 하는 그런 한 걸 이제서야 약간 거죠.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의료진 얘기했잖아요. 네. 의료진에 어쩌면은 국가가 더 규제하는 네. 걸 수도 있다라고 네. 했던 게 이제 이해가 조금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더 사회에서 그렇죠. 더 압박하고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의료를 통해 가지고 의료직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더 통제의 그물망으로 더 들어오는 거죠. 네. 당신은 이렇게 아픈 거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시스템에 치료를 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감사하겠죠. 비단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학교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그물망 속에서 과연 이 사회라는 게 이미 그물망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처음부터 그물망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의식하는 것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큰 차이가 나겠죠.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마취를 시킨 다음에 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나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의식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거겠죠. 내가 이때까지 마취되어 있었다니. 아니. 어떻게 빨간 약 먹겠습니까? 야. 자, 푸코. 네, 푸코는 뭐 그렇습니다. 푸코의 결론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기원이 있는 것이고 네. 당신들이 지금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대에 들어와서 그 국가와 권력이 더 이제 세밀하게 포박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가 너의 자유가 너의 과연 자유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라. 의심해봐라.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이다.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다. 이런 네. 결론이죠. 자. 예. 그럼 이제 롤랑 바르트 그렇죠 갑니까? 바르트죠. 근데 바르트는 아까 뭐 신이피앙 신이피에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모든 뭐 패션, 자동차, 유행, 광고, 음악, 영화, 무용 이 모든 우리 눈에 들어온 문화 현상을 다 이제 기호로 읽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에크리티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에크리티르? 네네. 에크리티르가 쓰다는 프랑스 말인데 쓰기 우리 글 쓰다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막 뭐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번역하자면 사회적 방언. 방언이 사투리잖아요. 네. 방언은 어느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방언은 어느 사회 집단, 어느 사회 그룹, 어느 사회 계급이 쓰는 그들만의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이제 그 공동체 가치관에 들어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말한 것 같아도 사실은 공동체 말을 타인의 말을 쓴다고 했는데 네, 네. 그 롤랑 바르트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말할 때 우리가 규칙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랑그. 랑그랑 빠롤. 그렇죠. 할 때 랑그.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랑그랑 빠롤. 이거는 배웠잖아요. 왜 안 배운 척해 자꾸. 어려워. 고등학교 저 국어과 문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아, 몰라.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되게 똑똑하다. 자, 사회적 방언. 그렇죠. 랑그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중이 공유하는 보편적 언어, 그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 전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로는 구체적으로 발화되는 내 입에서 발음이 되는 그것들을 이제 빠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랑그는 이제 막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다. 한국어. 네,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네. 자, 그게 랑그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 규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국의 네. 문법과 의의와 그 어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랑그가 이제 이 우리 하여튼 이 뭔가 외부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건 뭐냐면 스틸이에요. 스틸. 스틸. 스틸? 스타일 생각하신대요. 이 프랑스 말로 스틸. 스틸. 스타일. 그러니까 아, 네. 그 뭔지 모르지만 아, 이 나만의 고유한 취향이랄까. 이게 스틸이잖아요. 스타일이다. 아, 나, 너만의 스타일이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 스틸이죠. 개인적인 언어 감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 나는 말을 길게 하는 게 좋더라. 나는 말을 짧게 하는 게 좋더라. 나는 좀 비유를 써서 말하는 게 좋더라. 아 나는 비유보다는 그냥 직접적. 이런 것들은 뭐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도 자기의 스틸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규제인 거죠. 외적 규제가 한 거면 네. 내적 규제는 스틸이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 랑과 스틸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설명을 못 하잖아요. 내가 왜 나는 비유를 좋아하고 내가 왜 단문을 좋아하는지 그걸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도 못 하고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사용을 규제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게 뭐냐면 에크리티르라고 이제 롤랑 바르트가 말을 해요. 에크리티르. 에크리티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방언인데 이제 에크리티르. 에크리티르. 근데 예, 여기 이런 거예요. 재밌는 이제 비유로 나오더라고. 중학생 남자 아이가 중학생 이제 14살짜리 이제 사춘기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얘가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말하다가
아니야, 이제부터 나는 내가라고 할래. 이제 발을 바꿔버려요. 제가에서 다 중학교 우리 반 애들이 보니까 끌렁끌렁한 애들도 있고, 아, 쟤들 많이 멋있어 보여. 지금까지는 너무 모범생으로 제가 했는데, 아니야, 쟤들처럼 나도 이제 좀 불량 소년이 될 거야. 그래서 나도 내가 말하고 막 좀 나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제 말을 바꾼다고 칩시다. 그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소년의 어떤 약간 불량스럽게 되고 싶은 아이들의 말을 이제 어법을 채용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지가 이제 보고 그리고 뭐 TV에서 봤던 현실에서 봤던 그 어떤 불량 소년의 집단을 제가 따르고 싶다 해서 말을 딱 쓰는 순간에 그 주어의 변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에서 내가로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언어에? 예. 근데 어느 뿐 아니라 발성도 그쵸? 억양도 약간 영향을 주겠죠. 이제 끌렁끌렁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말을 좀 이제 말꼬리도 짧아지고 근들근들해지고 이런 게 주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머리 모양, 복장, 생활 습관, 몸의 움직임까지 이제 압력을 느끼는 거죠. 이제 제가라고 말할 때하고 내가라고 말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제일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자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라고 말할 때는 만화 캐릭터 그린 잠옷을 디즈니 잠옷 입고 잘 잤는데 내가 이제 탁 저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 에퀴티라는 거는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간 순간 사회적 용어로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대학생인데 대학교 다닐 때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영업직을 하기 시작해요.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완전 영업상황을 말이 그대로 나는 거죠. 딱 전화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누구누구신데 고객님 완전히 얘가 보통 말할 때는 그냥 친구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할 때 완전히 그 영업상황의 전형적인 그 에퀴리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방언. 근데 그 말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얘 눈빛도 달라지고 뭔가 좀 더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옷도 달라지고 복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 에퀴리티로도 우리가 처음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내가 불량 소년이 될 거야. 내가 뭐 삼성의 대기업에 다닐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선택을 하는데 내가 주체로 선택한 것 같지만 들어가는 순간 그 에퀴리티의 압력으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 말하는 거죠. 행동도. 그쪽의 세팅 값에 맞춰서 내가 그렇죠. 이것저것 다 바꿔야 되는군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아저씨 이제 어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떼 어법을 시작해요. 자 아저씨 어법을 쓰는 건 어땠습니까? 내가 내 때는 말이야 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젊은 애들을 비판하게 되고 옛날이 좋았지라는 어법을 나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막 하게 돼 있어요. 내 때는 말이야 좋았어. 그때 그런요. 지금 사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젊은 뭐라고 할까? 그 걸그룹이 좋고 하는데도 아니야 우리 때는 역시 책받침에 나오는 뭐 PBK츠가 예쁘고 소피 마르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낱대를 말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면 선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훈계조가 시작된단 말이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잔소리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깡패의 어법을 말한다. 악기로 그럼 또 근덜근덜하게 협박하는 이런 식의 말을 계속 그러니까 어떤 에크리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통제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닭이냐 달걀이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그 언어학의 소시를 했던 말, 언어의 사용과 동시에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사물과 사건은 창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중대장에 임관을 했어요. 네. 중대장에 임관한 뭐 군인으로서의 뭐 단어 같은 건 쓰겠지만 우리 중대원들 앞에 선 적은 없어. 그때 이 중대장 A라는 사람과 중대원들 앞에 섰을 때 중대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대장 앞에 중대원들 앞에 내 섰잖아요. 네.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3자화 되는 거죠.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여기가 너희들의 안방이야.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단어 막 애들을 혼내는 단어. 이 세팅값이 딱 이게 있거든요. 네. 세팅값이 달라지는구나. 그 에퀴리티죠. 장교로 지휘관으로서 에퀴리티가.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중대장으로서 이렇게 연단 위에 딱 서게 되면 괜히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딱 이룬다고 이게. 여기가 너희들의 안방이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여기가 너희들의 안방이야! 이렇게 복식으로 빡 나간다. 에퀴리티로. 에퀴리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신문사 기자로서 처음 생활을 할 때 글쓰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누가 어디서 뭐 물건을 훔쳤다라든지 누가 카드를 지갑에서 빼냈은 혐의로 그거를 처음에 막 이렇게 쓰잖아요. 뭐 우리가 뭡니까 오더블 1H 원칙으로 그리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쓰고 쓰면 막 욕을 엄청 들어먹거든요.
너희들은 우리 신문에 이 기사 스타일 안 봤냐. 어제가 뭐냐. 전날이라 써야 되고 오전을 우리는 안 써. 우리는 상호 하호로 써. 그런 에크리티를 이 우리만의 통용된 에크리티를 안 쓰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깨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내가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가 그 어느 순간에 나도 그냥 계속 이제는 오전 오후가 익숙하다 어느 순간 상호 하호가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 이제 어찌 보면 아주 명시적이고 그냥 드러나게 압박이 가는 것도 있고 아마 내 스스로 막 다른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배우고 막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식의 그 에크리티를 통해 가지고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학생 시절에는 정말 뭐 얼마나 이제 경찰서나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이 무섭게 느껴집니까? 근데 그런 식의 에크리티를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막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눈뻥 차고 들어가야 되고 경찰서 때. 네. 근데 그 길을 그만두는 순간 그 에크리티는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럼 결국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느냐 이거죠. 언어가.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내 삶을 결국 통제하더라는 거죠.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네. 네. 롤랑 바르트. 네.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이제 좀 더 제자의 죽음도 했는데 이것까지 가면 좀 너무 많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레비 스트로스로 가죠. 스트로스로 갑니다. 네. 그 레비 스트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 그 레비 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가장 큰 업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결국 그 사르트르를 위해 인간 중심주의, 역사주의를 끝장낸 공로가 있다 이거죠. 끝장내버렸어요?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게 아주 큰 공로죠. 그 슬픈 열대를 통해서? 슬픈 열대보다 이제 62년에 나왔던 야생의 사고, 뭐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야생의 사고. 그 야생의 사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문명사회, 유럽의 문명사회나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 만 년 전 신석기 시대의 삶을 되풀이하는 열대 원시 부족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죠. 우열이 없다. 그게 무슨 우열이 있느냐 없다라고 딱 보여준 거란 말이죠. 딱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끝장낼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시죠. 네. 끝장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존주의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50년대 완전히 4, 50년대 프랑스, 유럽 전 세계를 완전히 뭐 진동을 시킨 사상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황에 태어나잖아요. 이게 구속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안가주망이하고 참여한다고 하는데 애초 뜻은 구속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얽매여서 태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내가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에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나는 식민지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내가 일본에 그쪽으로 태어났으면 난 일본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나는 그냥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구속 그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떤 행위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정보가 모자라고 내가 판단을 좀 돼야겠다 이건 승립할 수 없다. 지금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중립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 막 어떻든 간에 내가 딱 결정을 내리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안가중앙 참여를 해야 된다 하죠. 네. 거기에 따른 책임은 내가 이제 내가 다 감수하고 그러니까 아주 멋진 생각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존은 뭐냐면 본질에 선행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제일 큰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러잖아요. 본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본질이란 게 옛날에 뭐가 있고 우리가 찾아간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건 내가라는 어떤 행동하는 주체가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내 본질은 이제 나중에 완성돼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재료를 처음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할 때 이미 이 본질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아, 요거는 앞으로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겠다. 요 쇠를 가지고 마이크를 만들겠다 정해져 있는데 인간은 다른 모든 것과 달리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본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실존주의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아,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은 참 근본은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운이 없어갖고 뭐 하는 것마다 좀 나쁜 짓을 하게 되네. 실존적인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통해서 본질이 되지 본질 바탕은 좋은데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참 그렇게 보면 이게 아주 멋진 거잖아요. 멋지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실존주의가 아주 생활 철학으로는 좋잖아요. 책임은 내가 진다. 남 탓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레비스트로스하고 어긋나지냐면 자, 이때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이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나는 정말 도와주려는데 이 사람을 오히려 구렁텅이로 밀어뜨리는 부조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결단의 시비는 결단이 잘했냐 못했냐는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역사에 맞게 된다 이거죠. 역사라는 거. 근데 만약에 역사에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면 역사에 그러니까 역사의 법칙은 뭡니까? 이제 뭐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어떤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면 그걸 내가 알고 그걸 이제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참여한다 상황에 내가 결단을 내릴 때 항상 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 역사에 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뭐 사회주의가 되는 방향으로 나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막시즘에 따르면 그렇죠. 역사의 법칙이 있고 우리는 노동자 계급과 같이 행동을 하면 나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6.25 전쟁도 인정한단 말이죠.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다 이렇게 인정되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이 자기 권력을 굳히기 위해서 동지들을 이제 숙청을 하거든요. 네. 그때 재판하는 것도 다 인정한단 말이죠. 아 공산주의가 결국은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 공산당은 역사에 맞는 결정만 한다. 무오류다 이거죠. 오류를 절대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막 재판에 속청이 돼야 된다. 역사에는 법칙이 있으니까 절대 그 우리가 선택하는 게 오류가 실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입장에 따르면 그 막시즘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들 그러니까 역사에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고 확실하게 그렇죠, 그렇죠. 규정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선과 악이 있고 우리는 정의의 편이 쓰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쭉 하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직선으로 흐르는 거죠. 하나의 어떤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진보한다. 그리고 지금 서양 문명은 지금 제일 발전한 거다. 지금 서양의 민주주의는. 근데 이 민주주의가 더 발전. 이런 기준이 딱 명확하죠. 네. 우리 유럽의 민주주의. 우리 유럽의 사상이 기준이 되죠. 자 그런데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 그게 맞냐 이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게 따르면 야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 미개한 부족은 그러면 당신의 입장에 따르면 이건 역사도 없고 지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미개인의 생각이나 문명인의 생각은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유 방식에 그러니까 사유하는 방법이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관심사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관심사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고기를 가지고 주로 이제 업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바다라든지 그 물고기에 대한 의의가 풍부하고 수렵을 하는 사람들은 들짐승의 생태에 관한 의의가 풍부하고 이런 것이 이게 쟤들은 무식한 놈들이고 언어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시 보조고 연구해 보니까 자기들이 관심 가지는 약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천 가지가 어린애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천 개가 이게 쫙 지식으로 근데 그 애들 보고 아유 저것들은 바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도 아마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뭐 많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 그 수많은 풀들이 다 나물이잖아요. 근데 아마 외국 사람들 보면 다 그냥 풀일 거예요 저게. 네네네. 나물 같은 거 안 그렇죠. 먹는 사람들 보면 참나물 비름나물 무슨 나물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나물 쪽으로 많이 발전한 거고 네네. 또 뭐 외국 애들은 또 고기를 또 잘 나누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네네. 관심사가 다를 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린애들을 보면 공룡이라든지 포켓몬 완전히 줄줄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많이 알고 외운다고 해서 아 걔들이 역시 어른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명인이나 미개는 그 관심을 갖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처럼 세계를 안 본다고 저 사람들은 열등하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핵심 주장. 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내게 최고고 아 우리 문화가 최고야라고 그 자유문화 중심주의 이런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세계만이 정말 객관적인 세계고 남이 보는 세계는 아유 저거는 좀 주관적이고 편협한 세계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아 우리가 하나의 역사의 방향이 있고 우리가 정말 역사의 어떤 정의와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편협하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 있습니까? 저 몽골의 초원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히말라야라든지 저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 남태평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고 오로지 우리 이 서양 문명의 사고방식이 아, 가장 여기에 인간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렇게 단순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레비스트로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독설 난리거든요. 그 62년 책에서 뭐냐면 사르트르는 자기가 역사를 재판소로 생각한다는 거죠. 역사는 재판소고 거기서 이제 탁 뭐 사람이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동지 당신은 왜 우리하고 같이 해방투쟁에 동참하지 않아, 너는 그러니까 반동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인간적 삶의 어떤 복합성이랄까 복잡성을 다 도외시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딱 한 면만 봐가지고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폐쇄사회의 어떤 왜소함, 네. 그 개구리 그 바라보는 세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 통렬한 비판을 해요. 인류학자가 보기에 사르트르의 철학은 제1급 민족지적 자료다. 우리 시대가 지닌 신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사르트르의 철학을 반드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저 원시 부족의 이야기하고 아무 다를 바 없고 똑같고 자기가 뭐 역사에 뭐 보편성을 갖고 내가 역사에 심판한 그 자체가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유치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편협한지 이거를 다양한 그 전 세계 민족지를 조사를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이 실존주의가 그 10여 년을 풍미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구조주의 시대가 레비스트로스로 확 열려버린 거죠. 제가 중립기어 잘 박는다 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편협해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또. 그러니까 그 중립기어 박는 게 어쩌면 네. 레비스트로스의 철학이 내재화된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는 걸 쉽게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 네. 충분히 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네. 입장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이 레비스트로스의 이 열어준 건의 문을 사상과 좀 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상식인 거죠. 네네. 그 상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철학자의 생각이나 사상을 이름에 안 들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바로 구조주의가 그치. 우리의 사회 상식이 됐다는 거고 또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도 뭐 중용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만큼 또 이런 것도 되겠죠. 지금은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만큼 좀 더 거리를 두고 네. 충분히 좀 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레비스트로스가 주로 브라질에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브라질은 이제 그 현지 조사가 네. 된 것이고 네.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쪽도 연구를 했고 우주. 네, 많이 연구를 했죠. 그리고 전 세계 신화도 많이 연구했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거는 대칭성인데 네. 흑백 이분법이 아니고 대칭성인 거죠. 서로 항상 이제 대칭을 이루가면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인간 사고의 핵심이란 거죠. 아프리카도 많이 갔었고요. 네, 네. 뭐 많이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관계 중요해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곳에 커피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프리카, 케냐, 에? 에티오피아 유명한 커피 원산지들 아니겠습니까? 이 커피들 레비스트로스가 밟았던 그 땅의 커피들을 또 수입해서 맛있게 로스팅해서 네. 네. 여러분이 드시기 편한 원두 형식으로 혹은 뭐 콜드브루 아니면 뭐 드립백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송해진 1kg 커피가 있잖아요. 레비스트로스와 맞닿아 여러분이 드시는 1kg 커피 한 잔이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한 걸음과 닿아 있다면 그 얼마나 철학적인 커피가 될까요? 요즘엔 특히 그 쉽게 드실 수 있는 캡슐 커피 있죠? 네. 캡슐 커피 호환 커피도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캡슐 기계가 있으셔서 그걸로 좀 드시고 싶어도 1kg 커피가 다 맞춰 드린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중립기어 빼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박을 수 없죠. 여기 무조건 전진입니다. 네, 전진하겠습니다. 네, 전진기어 그렇죠. 기어 6단 받고 바로 최고 속도로 달리겠습니다. 아, 1kg 커피 쭉쭉 뻗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커피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의 네. 당시 이제 그 정말 50년대 60년대 그 지식인들 유럽 파리의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들 지식 엘리트들이 꽃을 피웠는데 커피 많이 먹었죠. 그게 바로 카페 문화죠. 그러니까 바로 사르트르라든지 시몬 드 보부아르, 뽕띠 이런 사람들이 그 카페에서 이제 네. 그 철학적 담론과 최고급 이제 커피 열 잔씩 먹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에 1kg씩 먹었다고. 그래서 1kg 커피. 뭐 그렇습니다. 락강 가까이. 예. 근데 사실 뭐 이제 그 지금 말씀대로 레비스트로스는 네. 결국 그 실존주의가 계속해서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재판하겠다니까 레비스트로스가 했던 말은 그게 신하고 뭐가 다르냐?
당신은 역사를 해놓고 그걸 신을 결국 역사라는 이름으로 대체한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한 게 없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사르트르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역사 이름으로 구조주의의 사형 선고를 내린다. 오. 이게 결국 바보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봤네, 이렇게. 네. 아니, 결국 뭐냐면 이거죠.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말을 한 거죠. 천재와 바보를 네 마음대로 판정하는 너는 정말 바보야 라고 말하니까 그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넌 바보야 라는 참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방식으로 이게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보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바보라고 대적을 하니 이거는 정말 바보라는 것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됐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사상에서 바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인간을 말하고 주체를 말했잖아요. 아, 우리 인간이 역사의 발전의 주체고 인간이 행위를 하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뭔가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 레비스트로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라고 이제 닦은 거죠. 샤르트르가 좀 부족했네. 제가 보니까 너야말로 뭐 역사의 이름으로 뭐 처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이 레비스트로스에게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라운드 안에서 싸운 건데 오히려 샤르트르 내가 샤르트르였으면 야 레비스트로스 네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인류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 우리 역사적인 수많은 연구 아래서 그것도 가능했던 거야 멍충아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 어때 좀 더 대응이 네가 지금 연구할 수 있었던 건 너의 그 문화 인류학적 소양이 어디서 왔겠니 다 너의 선배 철학자들 거기서 온 거 아니겠어? 이렇게 차라리 비판했으면 어땠습니까? 그럼 다른 식으로 반박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하긴 뭐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했겠지. 그렇죠. 천재들 다 철학자들은 네. 엄청난 천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뭐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사회가 만들어낸 거죠. 당시 네. 프랑스의 그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까미라든지 뭐 사르트르, 보부아르, 뽕띠, 바타요, 자크, 라캉 뭐 이런 레비스트로스,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 그때 이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생각하고 출판하고 쓰고 하는 것들이 이 프랑스란 나라의 위신, 인류 문명의 최전선을 담보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딱 자기 설명을 부여한 거예요. 내가 내 몸, 내 개인이 아니다는 거죠. 내 개인이 곧 세계 지성사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참 이런 포부와 이런 역량과 이런 자신감 이게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런 지식은 이제 마지막 레비스트로스가 2009년 사망하면서 그런 지식인데 거대 지식인들의 시대는 이제 다 사라졌죠. 20세기는 프랑스가 압도했군요 철학을. 예, 네, 그러니까 철학의 세 분의 폭발의 시기가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의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독일의 관념 철학의 시대가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1950년대 60년대 이 프랑스 철학들 이게 막 폭발을 했던 시기죠. 네, 이제 2020년대에는 한국이 폭발합니다. 갑자기요? 정방님 계시죠? 네, 네. 또 그 밑에 정 프로가 또 있죠. 정정 폭발이 일어납니다. 정 프로님이 추천해준 주식은 다 많아요. 그 주식으로 자꾸 그렇게 지금 철학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을 잘하시면 그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칼 포프의 제자 그 조지 소로스가 그 철학을 배워가지고 바로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를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됐잖아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락강. 네. 그 락강은 참 이게 재밌는 사람인데요. 네. 예, 락강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락강의 개념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뭐,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락강을 조금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1901년에 태어나서 81년에 사망했는데, 이 사람은 초인적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중력 하나가 갑의 갑이라는 거예요. 이제 딸이 이제 11 락강인데, 그 딸이 이제 해고록을 썼거든요. 자기 네. 아버지와 관련해가지고. 이탈리아, 이제 이탈리아 바닷가로 여름 휴가를 갔대요 지중해. 네. 그래서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탁 먼바다를 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닷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오고 이 옆에서 이 여름의 햇빛은 참 이게 밝게 내리쬐고 이 보트는 기분 좋게 진동하고 있고 귀여운 딸은 자잘자잘거리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아버지는 플라톤의 책을 이렇게 나와요. 광물처럼 경직된 채로 읽고 책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집중. 나머지 뭐 지금 바다가 막 자기는 딱 그 보트 출발 때부터 플라톤 책 읽고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다도 바라보지 않고 광물처럼. 아예 얼굴도 안 보고 광물처럼 돌처럼 그냥 막 책만 딱 철광석처럼 그냥 철광석처럼 막 박혀갖고
초인적 집중력. 그러니까 딸이 아플 때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딸을 이제 먼저 괜찮니 하고 나서 이제 약간의 뭐 기도하듯이 약간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은 알고 있다 이거죠. 이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좀 이따 강의를 가야 되는데 이제 강의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딱 그 순간에 뭐 딸이고 뭐고 딱 그냥 끊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생활이 좀 재밌는데 네? 이 조르주 바타유라고 에로티시미라는 책도 내고 아주 유명한 또 프랑스 사상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부인 실비아하고 사이에서 주디라는 딸을 낳아요. 바람 폈어요? 네, 바람을 아, 실비아는 못 참지. 실비아 크리스 실비아는 못 참아. 실비아는 낙강이 못 참았어.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그 자기 딸 11 낙강 있잖아요. 지금 해고로픈. 이 딸하고 거의 같은 해 태어나요. 누가요? 이 그러니까 내연녀와의 사이 주디라는 딸과 자기 본처와의 사이 11이라는 딸도 같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양쪽 다 왔다 갔다 했는 거네. 같은 시기에. 보통 양수겸장이라고 하죠. 네? 미안합니다. 양수겸장 전문 용어인가요? 이 사람이 그때 프랑스가 나치가 네.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반으로 갈라졌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파리를 중심으로 한 데는 나치 독일이 지배를 하고 그 반 밑으로는 프랑스 남부는 이제 프랑스의 괴뢰 정권이 비시 정권이 네. 지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당시 락강이 어떻게 했냐면 파리에는 본처가 있고 마르세유에는 내연녀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치 정권과 비시 정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내연녀 실비아가 유태인이었단 말이죠. 유태인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마르세유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실비아 관련 서류를 훔쳐와가지고 다 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남자예요. 사랑했네.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딸에 따르면 딱 우는 걸 두 번 봤대요. 딱 이 사람이 평생 우는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네? 자기 장녀 카롤린이 죽었을 때하고 동료인 메를로 모리스 메를로 뽕띠가 죽었을 때 그때 네. 딱 두 번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딸에게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고 야 너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전화해야 돼.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 다음에 딸이 바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너 뭐 때문에 전화했냐 이 밤에 무슨 일이냐. 그래서 딸이 또 한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보고 전화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화했다. 아 그러냐. 이 사람 집중을 잘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이제 그 순간순간 집중 잘하니까 아, 자기가 중요한 것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예 그냥 그런 듯한 네.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이 특징이야. 갑자기? 락 약간 바람 피지 지금 알았잖아. 네. 자 이제 낙항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는데 결국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두 번의 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어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의 사기? 네. 그게 이제 거울 단계를 거치고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쳐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네. 자, 거울 단계 이론은 뭐냐면 네. 어린아이가 생후 6개월이 됐잖아요. 유아가 생후 6개월이 되면 거울이 이제 흥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흥미를 가지냐니까 이 락강의 이야기입니다. 유아는 이제 생후 6개월이 되면 좀 무능력하고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아직 돌아다니지 못하고 6개월에 6개월에 그리고 6개월? 네, 자기 자신을 전체로 인식을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뭔가 부분 부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지금 뭔가 움뚝꿈틀은 되고 있는데 이 느낌이 뭐 어떻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뭔가 내 어떤 운동의 충동이 통합이 안 되고 제대로 뭐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무능하게 느껴지고 불쾌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마치 몸이 토막토막 나 있다는 불쾌한 상상으로 이해진다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토막되어 있다라는 불쾌한 상상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대요. 6개월 되면. 락강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이미지가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도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악몽 형태로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때 어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불쾌함, 무력감 이런 것들이. 네. 뭔가 지금 내 몸속에 막 운동하는 게 꿈틀꿈틀 되는데 이게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어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무력하고 불쾌하고 이런 게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뭔가 부조화로 고통받고 있다가 애가 딱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상을 직관하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때 걔는 이 거울에 비친 상을 통해서 자기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네. 이게 나구나. 그러면서 얘는 이제 막 한 단계 도약을 한다는 거죠. 그게 거짓과 무슨 상관이죠? 자 이걸 보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거울을 통해 갖고 내 모습을 전체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뿔뿔이 흩어지던 감각들이 하나 딱 모아지고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겠죠.
우리가 조각품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조형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번에 다 전능감이 들어온다. 전지가 한 번에 다 파가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런 쾌감을 느끼는데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통일현상을 획득한 게 좋은 거잖아요. 이제 네. 나에 대한 나를 획득한 거잖아요. 왜 애가 거울을 갖고 재밌게 노냐면 나를 이제 손에 넣었단 말이죠. 아 네. 내가 뭔지를 알았다. 근데 문제는 이 통일현상의 획득인 동시에 나의 마음 속에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간에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본래 나는 아니잖아요. 투영된 거잖아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형성하는 게 내가 내 자체가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거울 그 투영된 이미지를 통해서 나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거짓이잖아요. 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나 저것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나는 내 여기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것이 나라고 보잖아요. 그 저것을 나라고 인식해야 되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이 의미를 집어넣잖아요. 그 순간에 실제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도록 내가 기만을 해야 되는 거죠. 저게 나야라고 생각. 약간 뇌에 좀 지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이 거짓이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생님은 되게 잘생겼어라는 이 거짓. 이런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이런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의외의 거짓이 나와서 조금 이때 거짓이란 그런 거죠. 내가 내라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근거 확실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자체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이미 균열이 발생하잖아요. 나는 난데 나를 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만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미 외부에 내가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가정해야지 내가 승리한다는 거죠. 전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걸 나라고 내가 생각을 집어넣어야지만 내가 획득이 되거든요. 나라는 인식을. 그러니까 이 거울 단계를 통과하는 동시에 이제 인간은 일종의 미친 상태로 가는 거죠. 일종의 관계에 벌써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맞잖아. 아닌 것을 나라고 인식해야 되니까. 인식해야만 완벽한 내가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이 거울 단계를 통과하면서 또 어느 정도 미쳐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미쳤어.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시절에 그게 곰을 비춰주고 내가 웃음 지을 때 곰도 웃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 모션이 같이 간다면 곰을 나라고 생각할 거야. 진짜. 그 곰,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반응할 때 그러면 그 거울 단계에서 나를 곰이라고 생각. 어차피 내가 지금 막 내 몸을 마음대로 네.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잘 보는 것도 쉽지 않으니 아 거울을 볼 때 네. 내가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조작을 해버리면 나를 저 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거울 단계 통해서부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미쳐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뭐냐. 우리는 항상 지각하고 의식하고 이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성이 있고 의식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아닌 거죠 벌써. 이게 모든 사상과 철학의 전제가 지금까지 서양의 자아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는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그 올바른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주체를 상징하는데 이미 인간은 6개월 때부터 이 미친 상태를 수용하면서부터 인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자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가 승립할 수 있겠냐고 근본적으로 밑동부터 흔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성인이 된 우리는 항상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나구나라고 인식하잖아요. 그게 네. 계속 이어져 오는 이어져 거니까 네. 이미 우리는 미쳐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네. 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돼가지고 내라는 자아상을 획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으로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거울이 잘생겼어 보면. 그래요? 거울 보면 훨씬 나.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거울로 보는 게 훨씬 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는 자아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아 자체가 기만이니까. 그래서 정신분석은 치료의 발판을 선택한 게 바로 언어란 말이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정신분석의 핵심은 과거의 기억을 생생한 과거의 기억을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고 봐요. 절대로 과거의 진실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 누구를 죽여가지고 어디 묻었고 이런 걸 말해갖고 아버지가 구속되고 했는데 나중에 위조 기억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보니까 이게 다 이 여자의
환상의 기획이. 어디 뭐 신문 기사에서 본 거 네. 이것저것 짜집기 돼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여자는 누구보다 생생하잖아 이 기억이.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것들이 과연 내가 진짜 생생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기억 중에 그런 게 특히 많죠. 네네.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내 기억으로 이미지화돼 있고 심지어 동영상처럼 너무나 선명해.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네. 심지어 아주 없던 일인데도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이거죠.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자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피분석가가 있을 때 네. 뭐냐면 내가 지금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들어준 사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 이 사람은 좀 로맨틱한 거 좋아한다. 그럼 내 과거를 말할 때 로맨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좀 실리적인 사람이면 내 과거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 밝은지를 말하게 되고 계속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는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발굴된다는 거죠. 네네. 여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재밌는 비유인데 냉동 보존돼 있다가 땅 해동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을 찾는. 이게 아니라 기억은 늘 생각하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과거들이 하나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곤란한 건 아니에요. 정신분석의 핵심은 기억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든 중요한 거는 억압 뭔가 증상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제가 지금 정신. 그럼 그 증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증상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한 증상을 약한 정도 바꾸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치료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뭔가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재현합니다.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재현한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정말 일어났던 일 그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재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와라.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시 받아가라. 라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목적은 여기서 뭐냐면 한마디로 번역하는 거다. 정신분석은 이전하는 거다. 억압된 기억을 되살려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갈등만 해결한다면 무엇을 생각해내도 아무 상관없다. 그게 바로 정신분석이다. 이거죠. 거짓된 조작된 기억이라도? 네네. 그런 거는 조작된 기억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미쳐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울에서 한번 미쳤고 네. 그 다음에 네. 오이디푸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 네. 이게 재밌는 말인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버지가 네. 이제 오이디푸스 없습니까? 이제 거세 공포를 주잖아요. 네. 너 엄마를 근친 상간 욕망하면 잘라버려 이런 거잖아요. 거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엄마에 대한 욕망을 단념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다라고 이제 이어가는 게 오이디푸스잖아요. 네. 근데 이때 프랑스 말로 노옹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친상간이 안 된다. 근데 또 이때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말을 가르친단 말이죠. 말. 그게 또 노옹이에요. 안 된다는 거는 NON이고 뭐 알파벳식으로 하면 이름이 있다는 건 NOM. 둘 다 발음은 노옹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지금 아이가 근친상간도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사물의 이름이 있다. 이름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언어를 가리킨다는 건 질서를 가리킨다.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른다는 것하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아, 노하고 아마 네임 뭐 이렇게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거겠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결국 우리가 언어를 가리킨 배운다는 건 뭐냐면 네. 내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니 왜 책상을 책상이라 부르고 마이크를 마이크라 부르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맞잖아요.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책상은 책상이라 부르고 아빠는 아빠라 부르고 엄마는 엄마라 부르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언어를 가리킨다는 것. 아버지 폭력이 들어가죠. 이 언어라든지 엄마에 대한 욕말 끊지 않으면 넌 죽어 이런 거잖아요. 근절된다. 이걸 하면서 뭘 하면 너는 이 세상에 이미 늦게 도착해서 이미 세상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 언어라는 이 세계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반항하면 안 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반복하고 주입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우리 인간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후레자 삼배랑 비슷한 거네. 네네. 뒤에 넌 뒤에 왔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취하려면 일단 세 잔 마시고 시작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가 막 지금 보는 드라마, 만화, 영화, 뭐 도시괴담 이 모든 게 다 대부분이 다 이 오이디푸스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아버지가 만든 세계, 이미 만들어놓은 세계를 너는 받아들여야지 이 세계를 함부로 뒤엎으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계속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해요. 네. 왜 혹부리 영감이 뭐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뭐 한 명은 혹을 뜯는데 네네네. 누군가는 또 받으러 갔더니 혹을 또 붙였대야 했잖아요. 근데 융심리학에서는 그거를 퇴행하는 상태에 있을 때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더 이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봐요. 둘 다 혹부리 영감 둘 다 노래나 춤을 다 응승하게 췄는데 한쪽은 보상을 받고 한쪽은 벌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이 민담의 교훈은 뭐냐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여라. 왜 그 사람은 상을 받고 이 사람 벌을 받는지 그건 모른다. 그냥 받아들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본래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네. 주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영감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영감이. 그 혹부리 영감이 네. 아이들이라는 거죠. 아이. 네. 그리고 이제 도깨비라는 거는 이 세계가 네. 그렇게 부조리하게 그냥 어떤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다. 도깨비.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나는 나도 이렇게 했고 나도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상을 주고 왜 쟤는 벌을 줘요? 아니면 나는 쟤하고 똑같이 그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장난인데 왜 쟤는 잘했다 그러고 나는 혼을 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야 돼. 그게 본래 세상이야. 이런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해도 할 수 없고 공감도 할 수 있는 도깨비 같은 게 있고 네. 그런 세계는 이미 차별화되어 있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들을 계속 학습시키고 그것을 이제 배워서 알게 될 때 비로소 아이는 오이디푸스를 통과해서 어른이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독재자가 공포를 느끼는 것은 권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권력을 어떤 기준으로 행사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대통령은 주어진 규칙과 법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우리가 안 무서워하잖아요. 트럼프가 약간 뭐 그렇게 했다지만 결국 트럼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력자 무슨냐 국민의 관심법 하듯이 누가 어떻게 기준이 없어요. 누가 도대체 기준했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재미있는 게 도깨비가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도대체 아. 저 사람은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러면 남에게 권력을 행사하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온 거죠. 도깨비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죠. 아.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이가 힘이 없을 때, 또 부인이 아주 온순해요. 그리고 가장이 돈을 못 벌어와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 민망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 그럴 때 가족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아이는 땡깡을 부리면 돼요. 온순한 아내도 땡깡 부리고 가장도 막 자기 마음대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들은 공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알아서 해라고. 아 괜히 제가 지금.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떤 논리냐면 똑같이 우리가 이성관계도 대입해 볼 수 있죠. 여친과 남친 사이에서 갑자기 뭔가 여친이 마음에 안 들어. 남친이 마음에 안 들 때 억지를 부리는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접근하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후배가 술을 마시고 그 회사로 왔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더니 그럼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있고 실수했잖아요. 너무 많이 마셨고 지금 아침에 해장도 안 했다.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고 술을 마시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편하게 그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냐고 당장 회사에 반찬 내고 자기한테 주급을 해가지고 끓이고 대령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는 순간 다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있는 우리 오이디푸스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도깨비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따라야 돼. 이런 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도깨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 저게 강자다. 권력의 소유자니까 우린 저게 맞춰줘야 돼. 라고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이나 이런 막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의로 잘 먹히잖아요. 말들이. 우리가 바로 이런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강자, 권력 가진 있다는 건 예측 불가능한 억지로 네. 그런 사람한테 좀 받아줘야 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게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유 없이 땡깡을 부리고 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이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신이죠. 종교로 따지면 신이고
역사로 따지면 뭐 역사의 법칙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산주의자도 될 수 있고 유태인도 될 수 있고 김일성도 될 수 있고 삼성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일하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무엇은 전부 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이 세고 이렇게 도쿄처럼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세상도 인식할 수 없고 내가 자기 신을 제대로 못했어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도깨비고 아버지고 이렇게 어릴 때 오이디푸스 자제적인 컴플렉스인 거죠. 이런 것들로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이 과연 주체적이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 이미 어릴 때 거울 단계와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억지와 이런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 접하면 꿇게 돼 있는 이걸로 우리 인간은 벌써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네, 사회 수많은 그런 뭐 갑질이든 아니면 뭐 아버지든 이런 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좀 무기력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체적으로 뭘 바꿀 수 있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통하고 네네. 그냥 이 구조 안에서 완전히 묶여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아버지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을 안 만들고. 근데 아버지가 없고 신이 없어 이 세계는 항상 무의미한 일들이 나잖아요. 아니, 우리 생각에 무의미한 일이지 부조리한 일들이. 자연은 그건 상관없잖아요. 갑자기 화산이 나오고 쓰나미가 나서. 근데 우리는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 네. 신을 도입하고 아버지를 도입해가지고 뭔가 질서를 만들자. 그럼 규칙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A라 부르고, 요거는 B라 부르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유효하잖아요. 아, 이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 우리가 신을 믿고, 이러니까 내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잘 살 것 같아. 내가 막 사회주의 예전에 이제 그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도, 아, 막 신 받으니까 나는 막 이 세상, 그럴 때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나 상을 이 세상 만물에 모두가 적용할 때 결론은 강제 속청이나 수용소가 된다는 거죠. 정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때 이 세상은 악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부분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여튼 얘기서는 보면 결국 뭐 나중에 얘를 못 쓴다지만 아버지 결국 탓을 계속하잖아요. 아버지에 의존하면 아버지를 반대하든 아버지를 따라가든 이거는 결국 아버지에게 모든 게 자기가 매달리거든요. 네. 그래 되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아까 네.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다 떠넘기기식.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 나중에 우체다 타치우 선생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나는 그래도 이 정말 발악을 한번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아버지 탓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딱 내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나를 변할 수 있는 것도 나거든요. 더 이상 네. 아버지가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두 번의 어떤 사기를 통해 가지고 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데 결국 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의 주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한 이런 기만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인간은 인간이 되고 근데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느냐 결국은 언어를 교환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서로 물건과 노동을 교환하고 그리고 결국 성을 교환하고 그래서 가족이 만들 친족이 계속 만들 이렇게 될 때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된다 계속 교환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결론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어땠어요? 제가 여기 네. 오늘 오기 전에 철학에 대해서 네. 약간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천재들이 네. 그 당시에 느꼈던 걸 아주 집약해서 언어로 표현해 네. 준 거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와서 좀 들으니까 아, 역시. 역시 정박님이구나. 역시 정박님입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어려운 철학을 쉽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면 많은 분들이 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 결론이 여기서 이 그 저자가 아주 쉽게 딱 한 사상가마다 한 문장씩 해놨거든요. 뭐예요? 레비스트로스의 결론은 네? 우리 모두 사이 좋게 살아요. 그러니까 네. 아 우리 사회가 제일 좋고 발전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 잘 사나 네. 못 사나 다 우리 모두 사회적으로 살아요고 네. 롤랑 바르트는 결국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을 결정한다. 그리고 락강은 어른이 되어라. 어른이 되어라. 어른이 되어라. 그리고 푸코는 나는 바보가 싫어요. 나는 바보가 싫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 좋아 이런 바보가 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리되네요. 네, 깔끔합니다. 네. 자, 푸코와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라는 제목 자체가 아주 독특한 저자가 우치다 타치로의 프랑스 구조주의 쉽게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지선 씨 고생 많으셨고요.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